한국 테니스 간판 이형택 씨가 강원도 테니스 꿈나무를 만났습니다. 올해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서아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게는 이 씨가 우상과도 같은 대상입니다.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 출신의 테니스 스타 이형택 씨가 강원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후배 테니스 꿈나무를 격려하기 위해서인데 주인공은 봄내중 2학년으로 14세부 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서아 학생입니다. 춘천 스포츠클럽 소속의 이 선수는 이형택 씨를 보면서 테니스의 꿈을 키운 키즈입니다. 이 선수는 오는 18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테니스연맹 주관 2022 월드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 출전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하려고 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슬럼프도 겪었다는 이 선수에게 이형택 씨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 슬럼프라고 하지만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기초 체력을 다지며 헤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경기에서의 마음가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한두 번 더 넘기는 것, 어려운 공을 살려낸다라는 거 이런 게. 자리를 함께한 신경호 교육감은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우상을 만난 이서아 선수는 월드 주니어를 비롯해 앞으로 출전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